이 물빠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렇게 비 올 때 한번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 물빠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보세요.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빠지기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화분이 보이시죠? 지금 저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분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이제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이렇게 물이 고이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는 이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위에서 물이 특별히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지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묘하게도 지금 올라오는 게 그나저나 수국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다 번호가 다른 거잖아요. 확실히 그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모양이 다 달라요.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그 잘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 이 친구들 구분을 다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. 이야, 정말 다양한 수국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몇 년 좀 더 이렇게 잘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정원용으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. 네. 아무튼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제 봄철이 되니까는 이제 그 모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야, 이거 무슨 봄동 같죠? 정말 그 예쁜 이 것을 보면은 봄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굉장히 좀 특이하게 특이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또 아래에서 지저부에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하얗게가 아니고 이렇게 그 굉장히 부드러운 녹색이죠.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는 해요. 수국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장미는 또 장미대로 이렇게 또 그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 지저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올라오는 것 참 나름 또 굉장히 느낌이 틀린 것 같네요. 수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저부가 하단부가 이렇게 굵은 가지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처럼 그냥 그 아주 가는 가지들만 이렇게 쭉쭉 많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타입으로 이게 구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수국도 그 올라오는 성질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예, 작년에 이제 삽목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큰 상태에서 옮겨 심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가져온 건데 역시 저 약한 애들은 너무 어린 애들은 겨울을 밖에서 이렇게 나지 못하는 걸로 역시 온실에서 그냥 충분히 좀 버티다가 데리고 나왔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딱 저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딱 견디는데요.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견디는 거 보세요.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키워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겠구나. 한 뼘 정도는 그래도 키워서 나오는 게 겨울도 나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.
그 이하는 막 발견된 것들은 밖에서는 역시 안 되는구만. 또 느낌다 오늘 하나. 네, 오늘 이상 또 수고일지였습니다.